네, 들어와요. 무슨 일이죠? 대표님,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갑자기 왜 이래요, 백팀장? 일어나요, 어서.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성욱 씨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. 상처도 많이 줬고요. 그런데도 성욱 씨는 절 외면하지 않았고 그런 저를 위해 헌신 아끼지 않았습니다. 전 그런 성욱 씨 모습에 감동했고 지금은 제가 더 성욱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, 대표님. 그래서 지금 그런 말로 백팀장 어머니가 한 거짓말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? 물론 어떤 말로 저희 어머니 거짓말을 덮을 수 없겠지만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? 백팀장이 이런다고 될 일 아니니까 일어나요, 어서. 대표님. 백팀장. 제발 저희 사랑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끝까지 버틸 생각이다 이건가? 그럼 할 수 없지. 내가 나가는 수밖에. 대표님!